네, 집집마다 내걸던 태극기는 참 익숙한 풍경이지요. 요즘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애초에 국기 개양대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로 이사 온 장태현 씨. 매년 국경일마다 국기를 개양했지만 이사한 뒤로는 포기했습니다. 국기를 걸 개양대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아파트는 그게 다 있으니까 베란다 문만 열고 딱 꼽으면 됐는데 개양할 데가 없어요. 꼽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못하고 몇번 하려다 그냥 나왔어요. 국기 개양대가 사라진 건 고층 타워형, 통유리식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이 반만 열리는 구조의 아파트에는 외부 난간 자체가 없어서 개양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양대가 없으니까 못했죠. 본드로 붙일까 생각 중인데 나 때문에 외관이 망가지면 또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망설이곤 있죠. 개양대가 없어서 좀 태극기 달기가 좀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살 기회가 없어서.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각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2년 전 마련됐습니다. 1층 현관에 개양대가 있어도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 소장인지 동대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도 안다는구나.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개양대가 있어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태극기 많이 못 보죠, 네. 여기 보니까 다 아파트들도 요새 보면은 없네요. 여기도 보니까 다 없네요. 네.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내걸던 풍경이 이제는 점점 과거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